차! 차가 없어졌는데? 여기 있던 내 차 어디 갔지? 용팀장, 애가 아파서 급히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불법 주차로 견인당하셨나 보네요. 주변에 견인 대상 차량을 알려주는 종이가 붙어 있을 텐데. 이거 견인이동 통지서요? 네, 거기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죠? 네. 주차할 때에는 원래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주차의 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야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써져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견인당했다고 해서 왔는데요. 1333이요. 여기 사인해 주시고요.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500원, 총 43,500원입니다. 견인비만 4만원이요? 그럼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4만원일 텐데 추후 우편으로 아마 부과될 거예요. 네? 그럼 총 83,500원이나 드는 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방법이 없나? 아! 용팀장한테 물어봐야겠다. 용팀장, 견인비에 과태료까지 8만원 이상 드네요. 차가 주차 위반을 했다면 차의 이동, 보관, 매각 또는 폐차 등의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견인료도 과태료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두고 잘 지켜야죠. 2017년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은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입니다. 또 불법주차 견인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견인료 4만원, 대형차는 6만원, 승합차는 최대 14만원을 내야 하며 차량 보관료 30분당 700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애를 남편한테 맡기고 잠깐 나와본 게 다행이네요. 근데 아까 아이 때문에 응급실 갔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방법이 있겠네요. 긴급한 사건 사고나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정차 위반 사전 통보서를 받으신 후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주차관리과에 의견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의 두 배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하나 더!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경감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즉시 납부하는 게 더 좋네요? 그렇죠. 반대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비롯하여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납부까지 최장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차가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용팀장. 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의견 진술해야겠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헷갈리는 주차 단속 기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주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보관, 매각 등의 비용은 차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합 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며 견인이 되었을 시 견인 비용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부과되며 차량 보관료 30분당 700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용산이 되는 그날까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합시다.